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맨 앞에 표지에 쓴 말이 코로나19의 박멸 종식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주연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이번 달까지는 네. 우세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네. 뭐 3차, 4차를 맞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 일단 뭐 초기에 오미크론이 출현했을 때 질병청과 CDC 등에서 오미크론은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국민들이 다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1차, 2차 접종 이후에도 뭐 누가 봐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사망자 수가 준 적이 없었어요.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매일매일 사망자를 카운트를 했는데 뭐 10명이 넘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한 다음에 뭐 확진자도 폭증했고 뭐 중증으로 가는 뭐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사망자도 뭐 최소 50명에서 가까이는 100명 가까이 나온 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는 1차, 2차 접종 이후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준 적이 없었고요. 질병청에서도 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고 했지 백신 자체가 감염이나 전파 예방 목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백신이 중증 환자나 돌아가시는 거를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전파를 막기 위해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백신은 뭐 기존에 나온 백신이고 여기서 1차, 2차를 해서 실패를 했으면은 그거를 안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해야지 똑같은 백신을 또 맞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그런 게 그 백신이 나온 그 시기가 또 유행이 크게 확산된 시기라서 백신이 못 막았다기보다는 백신 때문에 유행에... 백신이 없었으면 더 수치가 많아졌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은 인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백신을 맞은 군과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을 비교를 해보고 백신을 맞지 않은 군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었다라고 얘기하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전 국민이 뭐 90% 가까이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더 퍼졌는데 더 위험해졌는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설이지 사실은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제 백신에 대해서 제가 효용성을 의문을 갖는 건 아니고요. 질병청과 CDC에서도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아준다고 얘기했지 감염이나 전파를 막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질병청과 방역당국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거는 그들이 이야기한 방법과 질병청이나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신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백신은 중증으로 가고 사망 환자를 줄이는 게 기여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부도 이런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내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PCR 검사를 뭐 그게 오미크론 때문이든 뭐 검사 역량의 문제가 있어서든 아니면 검사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든 PCR 검사의 범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뭐 무증상인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감염을 시켜서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PCR 검사를 줄여도 되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제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국민이 무증상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검사를 하고 방역을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많고 위험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PCR 검사를 했던 겁니다. 결국 방역 결정의 기준은 위험도인 것 같은데, 사실 물론이죠. 방역 당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이 질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예측 못하게 갑자기. 왜냐하면 기존에도 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는 수많은 폐렴 환자가 있었고 갑자기 뭐숨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회복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갑자기 사망하는 게 아니라 경증인 경우들도 있고 경증에서 잘 낫기도 하고 또 중증으로 가서 적당히 치료를 잘하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뭐 면역 저하자라거나 노인 환자라거나 원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사망하고 그런 식으로 갖고 이게 갑자기 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더 치명률이 높은가가 결국은 관건인데 사실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지금까지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독감이 유행했다. 독감 때문에도 사망했던 분들 많고 폐렴으로 갔던 분들 많아요. 그런데 뭐 같은 반이나 어떤 회사의 한 부서에서 독감 환자가 한명 발생됐다고 거기 있는 모든 부서 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을 검사를 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한 질환인가 아닌가를 판단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방식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방역 당국도 지금 굉장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출구 전략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영국은 이제 뭐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3월이면은 안정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를 재난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되게 관건인데 코로나가 정말 재난 상황이고 여기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예, 방역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면은 사실 다른 응급 환자나 다른 중증 질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환자가 오히려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진짜 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수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다른 응급 질환자나 중증 환자의 치료를 하는데 쏟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건 관심사와 뭐 질병청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질환은 지금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치료를 못 받고 있는지 얼마나 사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사를 하면 분명히 의료 인력이라는 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만 전력투구라면 다른 환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응급실에 계셨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다른 응급 환자들 보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모든 의료의 원칙이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하는 데가 있지 않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확산을 막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환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열이 난다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가격리자. 라는 이유로 사실 치료의 기회가 박탈이 되었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중증 환자, 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치료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막상 그 공을 들였던 뭐 코로나 환자들도 사실은 격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의료진들이 가서 진료를 하면은 내가 감염돼서 또 격리가 되면은 다른 의료진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나도 감염돼서 환자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하기 어렵고 그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단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그 방법을 지금 2년 동안 계속 고수를 했고, 백신에 대해서도 뭐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이게 다뭐 집단 면역이 되고 뭐 종식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이후 확진자나 사망자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다가 3차를 맞아야 된다, 4차를 맞아야 된다, 아이들을 맞아야 된다, 인부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이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이나 차단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고3 집중 접종했을 때는, 고3이 이제 저희 병원에 접수를 할 때는 이제 만 17세, 만 18세자 만 나이로 하니까 이제 17세, 18세인데, 17세, 18세가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루에 응급실에 환자 100명 오면은 17세, 18세 어디 다쳐서 오거나 뭐 그런 환자들 한두 명 있죠. 그런데 그 고3들 집중적으로 접종했던 시기에는 뭐 17, 18세 딱 접수되면, 아이고, 백신 맞고 힘들어서 왔구나, 저희가 그럴 정도로, 물론 뭐 검사를 해보면은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본인들은 너무 힘들고, 사실은 백신 성분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백신의 부작용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진단 검사 수단이라는 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사실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검사 수치가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뭐 공황장애다, 정신병이다, 그러고 이제 안정제 주고 퇴원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아마 수많은 예시들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실제로 뭐 심근염, 이거 심장 수치나 심전도, 심장 초음파에서 문제가 생긴 심근염이나 그 외에 수많은 다른 후유증을 가진 경우들은 많이 있죠. 사실 뭐 코로나 정책은, 그러면 코로나 방역 정책은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더 잘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중증 환자는 중증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경증 환자는 경증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PCR 검사를 무증상을 다 검사를 해서 격리를 하고, 이러는 것은 경증 환자에도, 중증 환자에도, 코로나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는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끝을 내야 끝나는 거고, 끝을 안 내면은 안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는 게 제일 문제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포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었던 것을 보면은 어떤 뭐 다양한 의료진들의 토론의 기회를 마련한다거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었고, 몇몇그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같은 얘기, 주로 이제 부정적이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만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양한, 이것이 어떤 정부라든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의료의 문제고, 의료진들끼리 토론을 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은 그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판단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